숙제 좀 해요. 간단하게. 무파마. 무파마. 무파마 또 하겠습니다. 아, 말고 쫄아가지고 굉장히 짜겠는데. 한번 먹어보죠. 미칠 것 같아요. 아, 국물이 너무 쫄았어. 냄비 하는 거하고 또 후라이팬 하는 거 또 틀리네. 약간 짜긴 한데. 나볶이라 생각하고 먹은 거지 뭐. 그죠? 어차피 먹으면 뭐 된다? 그거 되는 거죠? 어차피 먹으면 그거 되는 거야. 물어봐도 뭐 서울만 가면 되지 뭐. 우리 성화대차 왔으니까 도서관 또 가고 출출하고 또 국물 들여서 또 스케치하고 저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. 아침 먹고 금방 돌아섰는데 벌써 점심이야? 하루가 어떻게 지는지 몰라. 대파도 좀 넣고 못 파니까 마늘 좀 들어갔고 마늘 마늘 편 쓰는 거 마늘 많이 들어갔네. 잘하네.
알맹이가 알겠는데. 좋네. 닦아야 되겠네. 다음에 국물 좀 튀어갖고. 컵을 안 가져왔나? 아이고, 또 커피를 마시면 또 컵을 가져가지. 다이소 건데, 다이소 뚜껑이죠, 스테인리스. 괜찮을 것 같아요. 한 번에 다섯 가지 사이즈 이렇게 나오니까 5,000원. 좀 뭐 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이소 거니까, 그렇죠? 다이소 멀티 뚜껑. 근데 스테인리스 제품이라 연마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세척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. 세척 요령은 또 다음에 또 시간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부 뚜껑 덮을 때 뚜껑이 없잖아 이게. 그런 용도로 산 건데 아직 개봉은 안 했어. 개봉은 안 하고 좀 소개할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. 다 콘텐츠잖아. 콘텐츠. 다 콘텐츠를 갖다 그냥 막 넘겨버리면 안 되지. 하나하나가 다 컨텐츠예요, 저희들. 심지어 코 푸는 것까지 컨텐츠니까 말당했지. 코 푸는 컨텐츠 봤어? 코 푸는 컨텐츠 보여드릴게. 두 손으로 코를 딱 잡고 풀어줘. 시원해. 그럼 코 풀고 나면 시원하다고. 코가 이렇게 딱 막혀있으면은 뭔가 답답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. 영어는 뭐야? 불량된 우주인가? 자세히 모르겠고.
하나잖아. 코는 하나잖아. 재팬이지. 니혼고 하나 아니야? 하나? 하나 같은데. 알 수도 있고. 좀 알면 좀 댓글 달아주시고. 커피는 코이. 이런 거 변화하는 거지 하나씩. 습득. 원하는 작으로 습득이야 습득. 응? 습득이라니까. 뭐 억지로 공부해갖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. 습득이야 습득. 꾸준히 보면 내가 습득 시켜줄게. 응. 그건 꼭 잘 얻어가는 거지. 가성비 좋은 유튜브라는 거. 세상 못 던지지. 일단 목소리를 알아주시고 여러분들한테 꼭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 좀 약간 부족하지만 그냥 약간 부족해도 여러분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제 관심 분야 있죠? 3D 프린터, 영어, 뭐, 캘리그라프, 스케치 뭐야 오일 파스텔 다 보여주잖아. 여러분도 조금씩 이렇게 따라하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. 더 좋은 지식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할게요. 인사합니다. 믿어주세요. 아 전기가 가스요금 또 오면 되네. 아 지금 팔짝 뛰겠네 진짜. 어?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? 어? 바쁘니까. 네. 좋다 꼴.